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 불교방송의 무명을 밝히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 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우리는 나약함을 느끼기도 하고 좌절 속에 괴로운 나날을 보내기도 하지만 진실을 실천하는 지혜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가 만들어주는 것 또한 아닐 것입니다. 편안함은 나태와 낭비를 만들고 어려움은 밝은 내일을 일궈낸다는 것을 명심을 해서 계속되는 꾸준한 정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부처님, 그는 자신이 주어진 환경과 여건을 감수하고 극복을 하면서 맡은 바에 소임을 다하는 참 삶의 마음 속에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매주 화요일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감사드리고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부처님 당시 인도를 풍미하고 있던 종교 사상은 첫째, 이 세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초월적인 신적 존재의 의지다라고 하는 존우화작인론과 둘째로 과거의 어떤 원인이 정해진 팔자와 같이 숙명적으로 현재와 미래를 결정짓고 있다 하는 그런 숙작인론과 셋째로 이 세상의 온갖 현상은 아무런 원인도 조건도 없이 오로지 신에 계신 스루티에 의한다 하는 무인무연론인데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이론들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인간의 의지를 전적으로 외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의 종교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시고는 부다가의 조용한 나무 아래에서 진리를 깨닫고 그러한 진리를 세상에 나가 설하신 것이 바로 불교라고 하는 불교가 만들어진 동기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다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한 불교는 첫째로 이 세상의 움직임은 어떤 절대자나 신의 계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 성립이 되고 둘째로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로서 인간 이상의 어떠한 존재를 믿거나 의지하는 그런 타력신앙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고 실천하는 자력의 종교이고 셋째로 스스로의 장래는 먼 과거에 정해진 어떤 숙명이나 누구의 힘에 의해서 운명적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에 의한 오직 그럴 만한 원인과 조건의 인과응보의 대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간의 의지다라고 하는 것이고 넷째로 불교는 인간을 중심으로 하고 인간의 이성과 의지에 기초를 해서 합리적인 실천을 강조하는 그러한 종교이기 때문에 신을 중심으로 하는 다른 신앙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불교의 성립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부처님이란 동사의 어근인 부드, 즉 깨닫다, 자각하다 해서 유래가 되어서 인도의 옛말인 부다에 쏜 우리말로 깨달으니 진리의 눈뜬 이를 의미하고 중국 한자음을 소리나는 대로 옮겨서 불타 뜻으로 옮겨서는 각자라고 하는데 인도에서는 부처님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중국에서는 더 이상 위 없이 가장 보편타당하고 바른 깨달음이라는 뜻의 무상정변정각과
더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는 뜻의 무상, 정등, 정각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위 없는 깨달음, 최고의 깨달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다시 말해서 부처님이란 우주와 인생에 깃들어있는 영원하고도 보편타당한 최고의 진리를 깨달으니, 또는 그로 인한 완성된 삶으로 나아간 이를 나타낸다라고 했어요. 한편 불교란 불교학대 사전에 의하면 서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을 뜻하는데, 부처가 설한 교법이라는 뜻의 불법인 붓다 다르마, 또한 부처가 되기 위한 교법이라는 뜻의 불도인 붓다 마르가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 스스로 부처가 되어서 부처의 행을 하는 것으로서, 불교에서의 믿음은 타신앙에서와 같이 어떠한 절대적인 신이나 신의 계시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배가 고플 때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과 같이 각자 자신 스스로 헛된 욕망을 제어하고 꾸준한 선정 수행의 집중을 통해서 산란한 마음이나 동요된 마음, 분노 등을 제어를 해서 마음속에 지혜를 일으키고 고요하고 평안하고 아무런 걸림이 없는 열반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너무나 중요한 대목이라 다시 한번 되살펴보았는데, 아직도 현실의 우리 불자님들은 이러한 불교의 근본이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적이고 맹신적인 그러한 갈구와 바램으로 소원을 성취하려는 그러한 경우가 많아서 안타까움이 적지가 않죠. 그럼 몇몇 불교 공부를 했던 분들이나 또한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의 마음을 통해서 오늘의 불교의 현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몇 달 정도의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글들의 내용인데, 함 아무개라라고 하는 불자님은 세상의 모든 이치가 불교의 가르침과 같다라고 했어요. 세상의 모든 이치가 불교의 가르침과 같고, 또한 그동안의 불교란 은둔된 장소에서 특정인들이 생활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알았고, 그냥 막연하게 불교를 믿으며 깨끗하고 엄숙하고 고요한 정적을 느끼게 되어서 불교가 좋아 믿어왔는데, 막상 진리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니 불교란 엄숙한 생활의 기울이면서 대중 속에 생활을 같이 하는 것을 알아 마음이 청정해짐을 느꼈으며, 모든 세상의 이치가 불교의 가르침과 같고, 또한 승가의 세계란 결코 속세간과 출세간의 둘이 아님을 한층 더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다음은 김아무개라는 불자님인데, 불교 공부는 스님만 하고 우리는 보시만 잘하면 행복이 오는 줄 알았다라고 했어요. 예전에는 불교 공부는 스님께서나 하시고 우리와 같은 일반인들은 가끔 절에 찾아가서 금전적인 보시만 하면 자신의 죄를 면할 수 있고 가정의 행복과 건강도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으며, 내 인생은 사주팔자의 운명대로 이미 정해진 인생살이의 주인이 되어서 각본대로 살고, 어떤 소원을 빌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 부처님이나 스님을 찾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이번 기회에 불교 공부를 해보니 모든 것은 자기 스스로가 만든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그러한 결과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나로 인하여 이루어지고 또한 없어지기도 합니다. 불교는 자기의 참모습을 드러내어 시간과 공간을 넘어 무한한 생명력을 우리의 인격 위에 스스로 구현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 아무개라는 불자님인데, 불교의 개념 자체를 재인식하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본인이 알고 있었던 불교는 우상적인 믿음의 존재로서 어떤 특정인들이나 공부를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정작 불교 공부에 입문해 보니 그동안 생각해왔던 불교의 개념 자체를 다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불교란 우리 일상생활에 상통하는 깊은 맥을 찾을 수가 있으며 우리의 생활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대한 지표가 되는 계율의 지침을 가르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 좋은 내용들이었던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몇 달 정도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 이야기고 다음은 대략 한 1, 2년 정도 공부를 하신 분들의 내용인데 먼저 한 아무개불자님의 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강경 중에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구절이 있다. 마음을 내되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하는 뜻인 줄은 알지만 그 심오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기까지에는 많은 수행이 뒤따라야 함을 새삼 느끼며 그동안 스님께서 가르침을 주신 내용들을 토대로 느끼고 깨달은 바를 지면으로 옮겨보고자 한다. 불문에 처음으로 들어온 이들에게 가장 첫째로 내리는 가르침은 하심이라 하셨다. 하심이란 자신의 마음을 낮춘다 하는 뜻으로 자신을 내세우지 말고 겸손함으로 모든 사람들을 공경할 줄 알아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조선시대 청매스님의 식무익송이라는 글 중에 암안심을 꺾지 못하고 불법을 배워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내용이 있다. 불교 공부를 하면서도 나라는 집착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겪어야 했고 또한 얼마나 많은 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까 하는 생각으로 참회의 시간을 가져보았다. 스님께서의 가르침 중에 불문에 처음으로 들어온 사람의 발심한 그 마음이 바로 진정한 불자의 마음이고 하심과 참회의 마음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 순간 자신의 마음을 거울에 비춰보니 처음에 발심한 마음은 간대였고 아집만이 가득한 자신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의 창을 닫은 적이 있었다. 그리고 공부하는 가운데 방아착이라는 구절이 있었는데 지금의 이 순간 자신과 여러분께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집착을 하며 살아왔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놓고 방아착이라는 글귀 앞에 서 보고자 한다. 나라는 생각마저 내어놓으라는 글 앞에서 그동안 고통받고 괴로워했음은 모두 자신에 대한 집착과 애착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음을 느꼈다. 결국 나라는 것은 인연에 따라 잠시 사람의 모습으로 낮춘 것일 텐데 무엇을 그렇게 슬퍼하는가 한다. 이제 나라는 생각마저 버리고자 초심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하심의 근본은 자신을 한없이 낮춤으로 해서 자신을 높이는 것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되리라. 다시 한번 처음으로 불문에 들던 그때의 그 마음을 간직하기를 바라며 내가 처해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야말로 완성된 지혜의 삶으로 가기 위한 지름길이라는 것을 전하고자 한다. 스님과 모든 인연의 은혜에 마음 깊이 두 손 모아 감사드리고 모든 이들이 하루속히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나 닐바나에 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을 올린다. 하심과 아참에 대한 느낌의 글이 너무나 좋았던 것 같네요. 그럼 다음에는 이아무개 불자님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제도하고 교화하려면 먼저 자신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알고 진리를 깨달아 계율을 어기지 않아야 하리라.
자신의 몸 하나 단속하지 못하고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며 중생들에게 온갖 번뇌와 탐욕을 또 집착을 벗어놓으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겠는가? 불교에서는 불법성의 삼보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데 삼보란 세 가지의 보배를 말한다. 타신앙에서는 신만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또한 그들의 영혼까지도 관장을 해서 신 이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누구에게나 불성이 있다 해서 누구나 최상의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기를 염원을 하고 위로는 깨달음을 얻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는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이념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00년 만에 한 번씩 바다 위로 올라오는 눈먼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씩 물 위로 지나가는 구멍 뚫린 판자 위로 오르는 만큼이나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려워 맹구 우목이라 했으나 이제 사람으로 태어났고 백천만겁이 지나도록 만나기 어렵다는 불법을 만났으니 이어지 큰 행복이 아닐 수 있겠는가?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났다. 사람이기에 아름다워야 하고 사람답게 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죄업을 지으며 살아간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고 했다. 내가 뿌린 씨앗은 반드시 내가 거두게 된다는 이치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움켜쥐려는 데는 익숙하지만 남에게 베푸는 데는 인색하다. 우리는 믿음의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불자가 되어야 한다. 몇몇 불자들은 오로지 자기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만 기도를 하고 스님들께 무리한 요구를 하기도 하며 혹여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철새들처럼 다른 곳으로 전전하기도 한다. 이제 우리 불자들도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올바른 불법을 배워서 그동안 부모 형제나 주변 사람들에게 받은 것을 돌려주고 자비 행을 베풀어서 사회에 환원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싶다. 불법을 전하고 중생을 제도하는 데에는 너와 내가 따로 없고 승려와 속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리라. 승복을 입었어도 속인의 행을 하면 속인이요 속인이라도 승려의 행을 한다면 그는 바로 승려일 수 있듯이 부처와 중생 또한 따로 있는 것이 아닐 것이리라. 향과 초는 자신의 몸을 태우며 아름다운 냄새를 만들고 어두운 곳을 밝게 해준다. 이것은 아름다운 자기의 희생이다. 우리도 초와 향에 정신을 배우고 자신을 낮추어 하심하는 마음으로 포교의 일선에 나서야 한다. 500생을 개의 몸으로 살았다는 균제 이야기는 이 시대에 교만과 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이다. 남보다 조금 더 아는 것이 있다거나 가문 등을 내세워서 남을 업신여기는 행위는 버려야 한다. 오늘날 타종교의 지도자는 1년에 약 1300여 명이 배출되는 데 반해서 스님들은 300여 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은 후진국 낙후지역 어려운 가정 등에 봉사를 하고 조건 없는 사랑을 쏟는가 하면 적어도 일주일에 3회 이상 교회에 모여 예배를 보지만 우리 불자들의 경우 1년에 서너 번 정도도 절을 찾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그것도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근심, 걱정, 개업 및 이사 등을 할 때나 간신히 절을 찾고 스님을 친견하는 실정이다. 몹쓸 병이 생기고 우환이 들고 걱정이 있다 해서 사찰을 찾고 부처님께 기도하고 스님들께 매달린다 해서 병이 치료되고 우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리라. 연못에 돌을 던져놓고 그 돌을 떠오르게 해달라고
백날을 기도한다고 해서 돌이 떠오르는 것도 아니고 맹장이 터져 복막염이 된 사람을 위해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 병이 치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상처가 굶으면 환부를 토려내고 걱정과 근심이 생기면 원인을 분석을 하여 해결을 하되 자신 스스로의 노력으로 운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불교가 이 땅에서 번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소외된 자와 힘없는 자들을 위해 실질적인 활동을 해야 하고 신도들의 시주금은 사회복지로 전환을 해야 하고 장애자들에게는 손발이 고아들에게는 부모 형제가 무이탁 노인들에게는 각각 자식과 가족이 그리고 교도소 소년원의 재소자들에게는 자비행의 따스함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처로 만들어야 하리라. 우리네 인생은 참으로 잠깐이다. 40여 년 전에 나는 없었고 또한 40여 년 후에 또한 나도 존재하지 않으리라. 밤이 깊어갈수록 점점 새벽은 가까이 다가온다. 우리는 지금 살아서 숨을 쉰다지만 날마다 날마다 조금씩 죽어가는 것이리라.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또 그렇게 돌아간다. 오로지 가져가고 따르는 것은 자신이 지은 업뿐이 아니겠는가. 지난 1년여 동안 불교대학 과정을 통해서 인간답게 사는 방법과 불자답게 사는 공부를 하며 하심의 마음, 보시의 마음,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높은 진리를 눈뜨게 해주신 스님께 진심으로 은혜의 감사를 드린다. 예,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불교 공부를 하는 불자님들의 느낌을 들어보았습니다. 물론 불자님 자신들이 보는 관점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 배우고 익히고 함께 고뇌할 부분이 적지 않다는 생각이에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도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 선사께서는 열심히 방을 닦으며 이것이 도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도는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지요.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여건이나 환경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연구를 하는 것이 수행이고 가장 올바른 실천행을 하는 것이 바로 도를 이루는 것이어요. 도는 누가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또한 누구에게 부탁을 한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루게 해달라고 빌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지요. 평소에 열심히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수행이고 도이고 열반인 것이어요. 우리는 마음을 잘 다스려서 사소한 일이라도 최선의 노력으로 신중을 기할 때 그를 일러 도인의 경지다라고 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시간과 어떤 장소가 되었든 바로 그 시간과 그 장소가 최상의 시간임, 최고의 장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 그리고 십리길을 가는 자와 천리길을 가는 자는 그 첫 걸음부터 다르고 누구나 죽는다는 것은 평등하지만 그 죽음에 이르는 여정은 선택하고 판단하는 여건이나 노력에 따라 다른 것이지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렵거나 큰일이 닥쳐도 불평불만을 하지 않고 남들이 어떻게 비평을 하여도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혹여 변명을 하지 않고는 안 되는 사람들은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한 그 일 자체보다도 자신을 더욱더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지요. 우리 불자님들 재물을 구차하게 구하려 하지도 말고 어려움을 당해도 구차하게 벗어나려 하지도 말고 싸워서 굳이 이기려 하지도 말고 남보다 많이 가지려 하지 않는 그러한 자비로운 불자님들의 삶을 기원을 드리면서 다음 주 화요일 오후 5시 10분 무명을 밝히고의 반야SM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카페 과름산 자비정사를 클릭하시고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의 석일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선물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을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드렸습니다.